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였다는 협력업체, 혹시 신생업체만 노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해답은 다른 업체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기 말고 다른 협력업체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계약에 보증금이 3천만 원이라는데 근데 여기는 청담동인데 이제 단독 행사고 단기 계약 6개월로 네. 1,5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이 스냅 사진 업체의 경우 지난 6월 계약을 진행했답니다. 6월 19일 날, 네. 금요일 날 네. 이제 샘플 촬영을 하러 오라고 했어요. 네. 이미지 컷만 네. 찍고 그냥 끝냈거든요. 네. 6월 28일 날 찍었어요. 네. 돌잔치 행사가 있는데 날 찍으러 올 수 없냐. 네, 알겠습니다. 스케줄을 다 빼고 글러 갔어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는 약간 좀 진행이 더 많이 더뎠어요. 하지만 두 달 동안 진행한 건 샘플 촬영분 수익은 없었답니다. 가슴이 사실 정말 철렁 내려앉았죠, 진짜. 뭐 내가 거기서 아무것도 뭐라도 했으면 모르다 돈을 받고 진행했으면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당했으니까. 피해만 남겼다는 예식장 대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어렵게 대표 부부가 살고 있다는 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 번 문을 두드려보고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타들어가는 피해자들의 속은 모르쇠하며 대표 부부는 끝끝내 입을 닫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대표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10억 소송권이 있었대요. 이제 도저히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것. 이제 시작 단계인데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비 부부들의 출발과 협력업체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때입니다.